자, 이번에는 두 숫자를 비교해 볼 거예요. 돼지와 말중 수가 더 적은 것은 무엇인가요? 돼지부터 먼저 한번 세어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마리예요. 말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예요. 대지어 말중 수가 더 적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. 어느 숫자가 더 적은가요? 6이 더 적죠. 원숭이를 더 적게 키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존은 원숭이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마리를 키우네요. 핑은 원숭이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마리를 키우네요. 아홉 마리하고 열 마리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은가요? 그렇죠? 아홉 마리가 더 적죠. 그래서 존을 고를게요. 달걀이 더 적게 들어있는 바구니는 무엇인가요? 달걀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달걀을 세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들어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. 더 적게 들어있는 바구니를 고르라고 했으니까, 아래에 있는 연두색 바구니를 골라 볼게요. 사과와 바나나 수 중에 적은 것은 무엇인가요? 바나나부터 사과부터 세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바나나도 세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음? 둘 중에 더 적은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, 두 개의 개수가 같아요. 그래서 두 종류 모두 수가 같습니다. 를 골라볼게요.